biggest difference between this show, Super Show 4, and what you've done before? 더 웅장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륙 이동설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슈퍼주니어 이번 가장 큰 컨셉은 무대 이동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무대가 앞으로 뒤로 그리고 위로 아래로 많이 또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거리가 참 다양하고요. 그리고 멋있고 재밌고 정말 감동도 있고 다양한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While you were performing Good Friends, all of you played a different character, like Siwon in Superman, Eunhyuk in as a white bird. Why were you in this character and is there any special significance behind that? 캐릭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신동 씨는 브리티니 스피어스였어요. 와우. 왜 브리티니 스피어스였나요? 네, 저랑 매우 닮은 것 같아서요. Bill said he has a lot of similarity with Britney Spears. 아니, 어디가 닮았어요? 어디가? 섹시야. Lots of resemblance too. 브리티니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he would like to apologize for something. 우리 성민 씨는 마돈나죠? 예. 아,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 네, 근데 이거는 이특 씨의 강력한 추천으로 제가 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아서 만족합니다. And that was the recommendation actually came from the leader Lee Tuk, and the response was huge. So he's happy with that. 동해 씨는 저는 찰리 채플린을 했고요. 네, 멤버들이 되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For Donghae, he was dressed up as Charlie Chaplin, and the recommendation came from all the members here. 규현 씨는 스티브 잡. 그 스티븐 잡스님을 제가 스티브 잡스님을 제가 했어요. 이름도 몰라요? 네, 아는데. 아, 이름도 몰라요. 사과만 먹을 줄. 마이크 들고 지금 긴장해서. 예. 네. 스티브 잡스님을 제가 했는데 평소에 워낙에 존경하던 분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사과를 먹으면서 더욱더 뭐 널리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해봤었는데 폭발적입니다. 규현이가 스티브 잡스를 하게 되니까 팬들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스티브 잡규. Amongst yourself, whose solo stage do you like most? Whose solo stage do you think has the most wow effect? 은혁 씨와 동해 씨가 함께했던 떳다 오빠 무대이지 않을까. 예. 그 사실 오빠라는 말이 한국말인데 외국 분들도 다 오빠 오빠를 따라서 외쳐주니까 한국 남자들은 그 오빠라는 말을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이 한국말도 배워서 더욱더 기분 좋은 무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show last night. Just wanted to ask what's your most memorable moment from last night? 어제 저희 그 노래 중에 우리들의 사랑 그리고 발라드 부르는 저희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 때 우리 싱가포르 팬 여러분들께서 그 하얀색 야광봉을 갑자기 또 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the elf in Singapore, especially I think Ituk who is going into army soon? 일단은 너무나 늘 저희가 많이 찾아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전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계속 제가 자리를 비워도 멤버들 계속 또 활동을 할 거고 또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슈퍼주니어예요.